그대를
네, KCM 무대로 함께 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.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예.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예. 대구 팬분들께 네. 네, 대구 경북에서도 많이 와주셨는데 아, 정식으로 예.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대구 항상 와도 항상 새롭고 가족처럼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서 한 걸음에 달렸습니다. 반갑습니다. KCM입니다. 사실 음원으로는 이제 간간히 만나다 보니까 활동을 계속 한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만 거의 한 5년 정도 만에 네. 앨범이 나온 거더라고요. 네, 일단 6년 만에 나오는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. 그냥 뭐 되게 프리하게 막 뭐 진짜 음악하시는 분들 흉내도 내보고 막 여행 가서 막 여행 가서 작업도 해보고 막 그래서 좀 알차고 재밌게 나온 앨범일 것 같고요. 리플렉션이라고 좀 저를 좀 다른 방면에서 좀 볼 수 있는 저의 자화상 같은 앨범을 좀 만들어 왔어요. 그래서 많이들 나오면 쭉 들어보시고 예, 같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. 같아요. 네. 그렇군요. 네. 자, 오늘 이야기 콘서트 휴가요. 일상에서 약간 특별해지는 거거든요.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. 연예인도 사람이다 라는 그쵸.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가수도 늘상 무대에 있는 게 아니니까 평소에 좀 지루한데 좀 평범하게 하루하루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나만의 리프레시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. 근데 저는 삶이 너무 평범해요. 네. 늘상. 네, 늘상 너무 평범해서 그냥 저는 사실 무대에 쓰는 게 저한테는 네, 가장 큰 이제 네, 무대에 쓰는 이 3분이 3분에서 5분 한 곡 그때 그 시간이 저를 좀 하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. 저는 반대로 워낙 평범한 삶을 살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일상은 평범하게 그대로 즐기면서 네. 무대에서 이제 그 일상에 모아뒀던 에너지를 확 폭발시키는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발적인 가창력이 나오나 봐요. 안 그런가요 여러분? 아예 감사합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멋진 노래 실력 숨기지 마시고 자주 네. 자주 좀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획 한번 들어보죠. 이제 11월 한 말경에 이제 6년 만에 나오는 6집 앨범 나오고요. 그다음에 12월부터 이제 공연 시작을 해요. 네. 지금 이제 서울은 네, 확정이 돼 있는데 이제 점차 지방으로도 많이 이쪽 밑에 대구, 부산 뭐 다 올 거니까 네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뭐 조금의 관심이라도 네 가져주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자, 그럼 KCM의 감성적인 그리고 폭발적인 가창력을 엿볼 수 있는 무대 계속해서 박수로 청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들, 밥 먹으라고! 박수!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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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매일 내게 말씀하셨죠. 밥 좀 많이 먹으라고. 전부 다 키로 간다 말씀하셨죠. 그때는 성장기니까 사랑을 하나 이래서 현실을 알게 되었죠. 길로 가야 할 밥들을 도대체 어딘 갔나요. TV 속에 쭉쭉 깜빡 나와 다른 모습이 너무 달라 너무 나 내 모습 말씀하시죠.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. 최고라고. 지금껏 최고라고 알고 살았죠. 우리 엄마가 법이니까. 법이니까. 사랑을 하나 이래서 현실을 알게 되었죠.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노래를 할 때 제가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. 보통 사람들은 이별을 말할 때 안녕을 얘기하는데 저는 다시 만남을 약속하면서 안녕을 외치면서 마지막 곡 안녕 불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하나 둘 셋
그대로인데 그대 하나만 변한 것 같아요. 내일이면 그댈 잊어야지 떠난 사람 이젠 보내야지 다시 그리움에 무너지네요. 그대 사랑하지 말아요 사랑하지 말아요 다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그댈 바라보는 내 맘이 너무 아프잖아요 나를 사랑할 순 없나요 모든 걸 감사합니다.